소리를 감아서 뚜껑 있다 하니까 화력도 아주 좋고 고기도 빨리 익고 진짜 맛있네. 그런데 이들의 시선을 끈 것은 또 있었으니. 와, 이건 화덕 아닌가요? 와. 소뚜껑과 찰떡 궁합인 이 화덕이 이 집 오리 볶음탕의 맛을 좌우한다는데요. 화력이 엄청나겠어요. 때문에는 화력이 좋기 때문에 확 그 오리가 끓었을 때 그 기름이 덜 뜨고 네, 맛있게 요리가 됩니다. 오리 볶음탕을 맛있게 먹는 또 다른 팁. 바로 아삭함에 놀라고 상큼함에 반한다는 미나리를 넣어 먹는 것인데요. 채소계 절대 강자답게 오리와 환상의 짝을 이룬다고요. 아, 진짜 그렇게 잘 어울리나요? 강백하게 맞아요. 미나리하고 곁들여 먹으니까 아주 소주 안주에는 얼큰하면서 죽입니다. 미나리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신의 한수예요. 여기에 오리 양념 한껏 뺀 떡도 빠질 수 없죠. 이야, 쫄깃하겠다. 맛있지? 어떻게 먹는지 알아?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응? 밥 위에 딱 올려서 어? 싹싹싹싹. 어우, 그럼요. 국물 요린 역시 밥이랑 먹어야죠. 이게 제 맛이야 이게. 어? 이렇게 맛있는 오리 볶음탕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사장님 알려주세요. 네, 제가 워낙에 오리 좋아하다 보니까 얼큰한 것도 좋아를 하고 그래서 오리 볶음탕을 하게 됐어요. 자, 먼저 오리 볶음탕에 오리는 신선함이 생명. 매일 아침 공수하는 오리를 부위별로 손질해 사용한다는데요. 두 번째 비법 바로 육수. 살을 발라낸 뼈를 오랫동안 우려내 볶음탕에 국물 맛을 낸답니다. 아니, 그런데 곰들여 끓인 육수를 지금 버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핏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해야 잡내가 나요, 국물에서. 그래서 소벌 육수를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라고요. 한번 우려낸 오리뼈에 엄나무, 당귀 등 한약재 넣고 한 번 더 푹 고아주면 진하고 담백한 육수 완성!